한국 무기는 거품이라던 일본인에게 CNN 앵커가 꺼낸 한마디의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일본에서 한국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던 일본 유명 군사 전문가이자 언론인이 최근 CNN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을 비난하면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일본 유명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무기는 알려진 것보다 거품이라며 싸고 하이테크 없는 적당한 성능이라서 국책이라서 등등 무논리로 한국의 방산산업을 비난했습니다. 정적이 흐른 스튜디오에 앵커가 일본인 군사 전문가에게 꺼낸 말이 엄청난 사이다를 날렸는데요. 일본 유명 군사 전문가는 미국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모든 활동을 중단해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도대체 앵커의 사이다 발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군사 전문가의 발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CNN은 무기 수출 사례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한국의 방위산업을 조명했습니다. CNN은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기준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5년 대비 177%나 급성장해 같은 기간 무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죠. 지난달 말에는 폴란드의 전차 1000대, 자주포 670문, 전투기 48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이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연간 역대 최대 방산 수출액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한국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90억 달러 약 2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수출액 72억 달러도 그 이전 역대 최대액인 2014년 35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부진한 자국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죠. 일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일본 방산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오랫동안 방위성과 자위대만으로 특정되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이 자위대에 한정된 무기가 많아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자위대 전 간부는 한국처럼 최고 지도자가 세계 곳곳에서 무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기의 경쟁력보다 국가의 빵빵한 지원과 영업을 잘해서 한국의 방산 사업이 실적을 거둠 셈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발언은 일부 일본인의 생각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CNN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군사 전문가이자 언론인이 코이즈미 유우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이즈미 유우는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조교로 일본 내에서는 군사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폴란드에 공급된 K9과 흑표 K2, FA50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을 교묘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기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성능은 기대할 수 없는 적당한 성능으로 국책 사업으로 세일즈를 열심히 해 이룬 성과라는 식으로 말을 꺼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앵커는 일본인 군사 전문가의 헛소리를 단호하게 일축했는데요. 거짓으로 왜곡하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일본인이 아니었죠. 자신의 무논리를 거침없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구구식 자주포는 지속 발사 속도가 분당 2에서 3발이 것에 비해 K9은 분당 2발에 불과하다. 이 한 발의 차이는 전쟁 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공개한 K9의 성능도 믿을 수 없다. 그걸 무기라고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 열이 뻗치기까지 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라도 당장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다 한국이 판매한 무기들이 전쟁에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면 한국과 그 무기를 산 나라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했죠. 그러나 일본인 전문가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당 앵커는 오랜 앵커 생활로 전쟁 역사와 군사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무기들이 어떤 성능과 특징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미국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였습니다. 과거 본인의 자택 주방에서 유명 셰프 앤서니 보데인과 부대찌개 먹방을 했으며 한국의 방문해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본인 전문가의 말에 스튜디오는 정적이 흐르고
이내 앤더슨 쿠퍼는 일본인 전문가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무기들이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저렴한 가격은 맞지만 적당한 성능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같은 성능의 가격이 저렴하니 너도 나도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 같다며 한국 무기들이 실제 성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그동안 해외 실전에 검증된 한국 무기들은 수두룩하다. 과거 필리핀의 IS방군 소탕에 혁혁한 공을 세운 FA-50과 현궁 국산 대전차 미사일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군에 의해 최초로 발사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또 K9은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파키스탄을 누르며 그 위력이 확인되었다라며 참교육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방송 관계자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던질 정도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네티즌들 역시 앵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죠.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앵커가 패널을 너무 면박을 줬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일본인 전문가는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건 앵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일본의 저런 뻔뻔한 태도를 가만뒀다가는 조만간 미국 무기도 형편없다라고 주장할 듯. 일본 군사 전문가는 맞아도 한국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의 무기가 빵빵한 지원과 영업 때문에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한국은 이미 중동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명성이 높았다. 그곳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 군사 전문가만 몰랐던 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만을 기다리며 전쟁 특수를 누리고 싶었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이 누리고 있자 질투심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은 야심이 너무 크다. 작은 나라가 능력이 너무 크단 말이지. 판매량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북유럽 국가가 얼마나 깐깐한데 그곳에서 이렇게 많이 사가는 것을 보면 한국의 무기들은 우수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 아닐까. 일본은 무기 수출 3원 집계전까지 했지만 8년간 실적은 필리핀의 감시 레이더 한 건이야 나머진 없어. 일본의 무기들도 어서 중동과 유럽 시장을 장악해야 할 텐데 한국 무기들만 자랑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 일본이 말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육상 자위대가 화력시범 중 십식전차의 무한궤도가 벗겨져 망신을 당한 것을 잊은 건가 등 이들 역시도 일본인 전문가의 발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였는데요. 한국 무기들이 잘 팔리는 걸 보고 질투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난 것을 보면 현재 한국 방산의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날이 커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에 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K-방산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압도하며 명실상부 1등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생큐브였습니다.